야, 이번 청와대 선거 개입의 키맨이 돌연 해외로 나갔습니다. 허허. 안 되는데. 이분이 검찰 나와서 막 이것저것 다 얘기해야 되는데 해외를 나갔단 말이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겁니다. 누가 돌연 해외로 나갔을까요? 이 사람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제가 최고인 시절에 제 친구들이 청와대 공원 친구도 있고 저에게서 고생 많이 했는데 저 자리에 가서 이런 게 어떻게 되냐 이런 게 있었죠. 윤종석 실장도 있었고 이정구 실장도 있었고 그 한병도 수석도 있었고 우리가 꼭 오사카를 가야 되겠느냐 한병도 수석이 있겠죠. 다른 데도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로서 얘기한 겁니다. 아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김민지 기자 돌연 해외로 출국했다? 네, 일본 오사카로 떠났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검찰이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그랬죠. 그 압수수색한 그 당일 오사카로 예. 출국했습니다. 자, 임동호 전 최고위원 누구냐면요, 송초로 울산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죠. 당내 경선에 나가지 않는 조건으로 청와대로부터 공직을 제한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라서 맞아요. 이번 수사에는 어떻게 보면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출국 금지 조치도 없이 이렇게 해외로 나갔다? 이번 일로 인해서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었다라는 점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이거 해외로 도주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의혹이 막 불거지자 연합뉴스랑 통화를 가진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연합뉴스 기자한테 얘기했더라고요. 내가 민주당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를 고려한 총선 출마를 위해서 일본 후원 모임 등에 참석하러 오사카에 왔다. 하필 또 오사카예요. 28일 모레 귀국할 예정이에요. 아유 걱정들 붙들어 매세요. 내가 검찰 수사 피해갖고 일본으로 도망온 거 아니니까 모레 한국 들어갑니다. 도주 의혹 부인했으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 사건의 키맨, 그것이 피의자건 참고인이건 사실 핵심 참고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적어도 그 집까지 압수수색을 당했지만 검찰은 피의자는 아니고 참고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출입국 관리법에 보면 뭐냐면은 네. 범죄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개월 내에 출국 금지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재판에 넘겨지거나 하면은 그 출국 금지 권한은 판사한테 있지만 수사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데요. 예. 사실 그 얼마 전 같은 경우에도 사법농단 관련해서 웬 부장판사가 인천공항 갔다가 출국을 못했어요. 맞아요.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중요한 참고인이니까.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본 언론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이어서 이 출국 금지를 안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피의자건 참고인이건 간에 수사에 중대하다고 판단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 과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생기는 새로운 거 알았어요. 예. 참고인 신분이어도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네. 이거 새로운 거 알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임동호 전 최고에 대해서 검찰이 출금 조치 해갖고 해외 못 나가게 하고 검찰 조사 이렇게 받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자, 2018년 지난해 4월 2일로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의도에서는 지난해 4월 2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보시죠. 제가 그동안 노조와 함께 임금 변호사를 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우군으로 만들어서 확실한 운동원으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시장 후보로 된다면 정말 열심히 해서 울산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후보가 되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동안 울산을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얘기했었습니다. 울산은 공업도시고 울산의 산업도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공업박사 출신이고 또 사업도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울산을 새롭게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울산시장에 출마하겠다 저렇게 두 사람이 포부를 밝힌 바로 다음날 송철호 후보가 단독 공천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민주당 중앙당이요 공청 방식의 에서 결선 투표제를 하겠다라고 의결한 게 바로 전날이었는데 4월 2일. 예. 그리고 울산시장 예비 후보들도 저렇게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송철호 후보가 단독 공천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검찰은요. 이렇게 송철호 후보가 단독 공천을 받도록 뭔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뭔가 열심히 도운 것 아니냐 이런 점을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루하루 만에 그냥 급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4월 2일만 하더라도
결선 투표해갖고 후보 정합니다. 그리고 저 면접까지 울산시장 후보들 다 면접 봐놓고 그 다음날 너 송철호 단독 공천 하루 만에 막 급반전이 이루어진 거죠. 여기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심인데 그 당시 민주당의 대표는 이분이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송철호 후보님 좀 찍어주이소. 당 대표가 자기 선거구 던져놓고 이곳 울산에까지 와서 호소를 하는데 목이 쉬도록 호소를 하는데 연수원 동기 송철호 좀 찍어주이소. 내일 6월 13일 울산이 바뀝니다. 울산을 디비주시기 바랍니다. 디비주이소 믿어도 됩니까? 전도장 찍습니다. 카피합니다. 네, 카피합니다를 외쳤던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 송철호 단독 공천 결정 당시에 지금 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대표였고요. 참 공교롭게도 추미애 이 대표였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대요. 바로 이 부분. 야, 이거 추미애 조사까지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지금 가능성이 점쳐진다는데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떻습니까, 이준석 의원? 저는 이제 호미로 막을 거 이제 가래로 계속 막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 예. 예전에 조국 장관도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가지고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신청만 제대로 받아줬어도 초기에 상당 부분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뭉개고 야당 탓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검찰 조사 받고 이제 몰락하는 케이스거든요. 예. 저는 그 때문에 추미애 대표도 이번에 결국에는 장관 청문회에서 이런 핵심 증인들을 부를 때 그 증인들을 부르는데 동의를 해주면은 제 생각엔 이런 잡음 같은 것이 법적인 절차까지 안 가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 공천 기준 보니까요. 탈당 경력자 -25% 감점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네. 송철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탈당과 복당 그리고 다른 당 출마 여러 번 바꿨죠. 뭐 이렇게 반복했던 사람인데 네. 그런 분에 대해 가지고 단독 공천 결정을 할 때는 상당한 민주당이 좋아하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겠죠. 자, 김민지 기자 이어서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시청자 여러분. 물론 추미애 대표가 뭐 검찰 소환조사 받고 이거 결정된 거 전혀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 법조계에서 그런 부분이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이고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황운하 전 청장 얘기 좀 해볼까요? 네, 황운하 전 청장이 말을 바꿨다라는 얘기가 바꿨다? 나왔습니다. 그동안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 나는 그 뭐 하명수사 아닙니다. 뭐 울산 경찰은 청와대 첩보인지 전혀 몰랐다라고 이제 부인을 해왔는데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근데 실무자들은 알았을 수도 있다라고 뭔가 꼬리를 내리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청장인 나에게는 보고가 없었다라는 말도 했다는데요. 이 말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왜냐하면 울산청장에 취임한 이후에 수사팀, 뭔가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수사팀을 교체한 사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저 말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믿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황운하 전 청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발언을 좀 미묘하게 저렇게 바꾼 것이죠. 근데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거 안 궁금하셨었어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는 2018년 3월 16일 날 경찰이 왜 울산시청 압수수색 하잖아요. 그게 지난해 3월 16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포, 애프터 이게 어떻게 여론조사가 바뀌었을까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계셨었죠. 그게 지금 준비된 겁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전 2월 5일 날 UBC라고 지역방송이에요. 울산방송이 여론조사 발표한 거 보세요. 누가 앞서고 있었습니까? 김기현이 앞서고 있죠. 3월 16일 날 압수수색이 진행된 그 이후 애프터 4월까지 조사 한번 보세요. 송철호 후보가 역전하죠. 그리고 나서 송철호 후보가 줄곧 계속 여론조사 앞서다가 당선이 됐습니다. 우연일까요? 그 부분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